네, 스승님. 사주보다는 관상보다는 심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나서 우는 순간 그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하게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람 얼굴의 생김새가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이치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아주 고질량의 질문이며 아주 잘 풀어내야만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답변이 길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내려오는 전통 그 학술 용어입니다. 관상이, 이제 사주가 불여 관상이요, 관상이 불여 심상이다. 이제 이 말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왜 사주가 불여 관상이라고 했느냐면, 사주는 우리나라에 같은 분들이 무려 7, 800명이나 됩니다. 모르셨죠? 생년월시가 똑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중국 인구까지 합치면 엄청나겠죠. 근데 얼굴이 똑같은 분은 중국 10억이 넘는 인구도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로 얼굴이 100% 똑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이 더 분별력이 넓어지고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보다는 관상이 더 우선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고, 또 이제 관상보다는 우리가 심상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심상이 사주와 관상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 타고난 관상,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주 이 더운 날씨에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는 마음. 이것도 내가 아주 바르게 내 질량을 높여나가고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내 마음이 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 시내가에 놀러 가는 분도 있고, 이 순간에 저 땀을 흘리며 또 일하는 분도 있고, 다 각자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음으로써 이 관상이나 사주를 움직여 나갈 수 있고, 마음이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이 심상은 우리의 우리가 얼이라 그러죠. 얼. 그리고 굴이라 그러죠. 얼굴. 얼굴이라 그러죠. 그러면 눈, 코, 입, 귀가 이 구멍이 뚫렸잖아요. 이걸 굴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멍 있는 거 굴. 굴. 보이시죠? 굴. 이 굴. 얼은 영혼을 뜻하고 이 영혼 에너지를 뜻해요. 얼은. 우리가 얼 빠진 놈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는 것은 이 이목구비 굴에 이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고, 이 영혼은 이 마음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얼굴과, 이 육신이죠. 얼굴과 영혼이 만나면서 마음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얼굴에 마음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가 얼과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과 이 육신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는 그 사람 성격과 마음 에너지와 영혼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고 생긴 대로 그 사람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게 먼저냐, 영혼 에너지가 먼저냐, 마음 에너지가 먼저냐 분석을 해보면 실제 마음대로, 영혼대로 그 얼굴이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긴 대로 마음을 쓰고 생긴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먼저가 아니고 이 영혼과 심상에 따라서 얼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죠. 태어날 때.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변해가고.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영혼도 느낄 수 있고 이 얼굴을 보는 거죠. 얼이 들어있는 굴을 본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심상이나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인생관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얼이 담긴 굴 속을 보고 그 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양새는 굴이고 이 눈, 코, 입, 귀 굴이고 얼은 여기에 들어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얼굴은 바로 영혼과 내 심상과 이 육체 타고난 그 기운을 보는 것이 바로 얼굴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심상도 알 수 있고 영혼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굴 속에 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란 뜻은 바로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다 이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